Hello, I'm going to start lesson 16 today. Today's Korean study will learn how to make past sentences and pronunciation. When you make a Korean sentence, you can make a sentence simply by changing a few words.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만났네요.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제 친구랑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는 어제 방 청소를 했어요. So let's make a sentence from the past.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만났나요?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만났나요? 지난주에 남자친구를 만났나요?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나요?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나요?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나요? 어제 여자친구를 만났나요? 지지난주에 선생님을 만났나요? 지지난주에 선생님을 만났나요? 지지난주에 선생님을 만났나요? 지난주에 형을 만났나요? 지난주에 형을 만났나요? 지난주에 형을 만났나요? 저는 지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저는 어제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저는 어제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저는 어제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자는 작년에 엄마 집에 갔다 왔어요. 자는 작년에 엄마 집에 갔다 왔어요. 자는 작년에 엄마 집에 갔다 왔어요. 어제 친구랑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어제 친구랑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어제 친구랑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빠랑 같이 피자를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빠랑 같이 피자를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빠랑 같이 피자를 먹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랑 삼겹살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랑 삼겹살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랑 삼겹살을 같이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어제 인도 드라마를 봤습니다. 어제 인도 드라마를 봤습니다. 어제 인도 드라마를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BTS 콘서트를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BTS 콘서트를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BTS 콘서트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농구 경기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농구 경기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농구 경기를 봤습니다. 저는 어제 방 청소를 했어요. 저는 어제 방 청소를 했어요. 저는 어제 방 청소를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가게 청소를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가게 청소를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가게 청소를 했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집 청소를 했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집 청소를 했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집 청소를 했어요. 저는 어제 자동차 청소를 했어요. 저는 어제 자동차 청소를 했어요. 저는 어제 자동차 청소를 했어요. Everyone, did you find lesson 16 helpful? If you're ready, please subscribe and like. Our Korean Click is doing a free Zoom study for you. We need your participation.